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미가 4장에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나라에서 펼쳐질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첫째 정해진 그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셋째 심판이 있는 나라입니다. 넷째 전쟁이 끝나는 나라입니다. 다섯째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미가 4장에서 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96일 미가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미가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리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지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
보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미가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 되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 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
밖으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의 말씀 미가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온산, 예루살렘, 바벨론, 베들레헴, 아수르, 애굽, 시딤, 길갈, 갈멜, 바산,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는 남은 자들에게 인내를 권면하십니다. 결국 인내한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4장 8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 버티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 계획인 메시아 탄생과 탄생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 해발 약 600m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의 에브라다는 곡물의 땅이라는 뜻으로 토지가 비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거나 가까운 성이어서 합해져서 이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린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슨 모두 같은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기록을 통해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묻자 놀란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 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모두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즉 사복음서의 밑그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어 남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미가 5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남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미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이 커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확인되었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남은 자들은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 세상을 성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세상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전쟁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5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파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무엇도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비롯한 모든 것은 헛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미가에서 전하는 세 개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 메시지의 시작은 마치 재판정에서 백성들을 고발하는 형식과 같습니다. 미가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변론하시는 원고이시고 남유다 백성들은 피고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산과 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변론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래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출애굽 역사와 발락과 발람의 일을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악하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 통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남유다 백성들의 불의는 갈수록 심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남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자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가 7장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회개를 들으시고 남유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미가 선지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인애와 야곱에게 베푸셨던 성실을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